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마지막 장마 영향으로 비가 오네요. 디젤이 환경 조건을 맞추고 쓰는 거고.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강남구청역. 강남구청역이요? 네.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? 네. 놓고 가는 거 없나 보시고요. 네. 아휴.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한창 술 먹고 다녔을 때는 지갑도 많이 잃어버리고 전화기도 잃어버리고 가방도 잊어버리고 다 했는데 택시 운전하면서 제가 잔돈으로 그러니까 저금통을 깨가지고 그 저금통에 있는 돈으로 택시비를 받은 거는 지금 이제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. 예전에 한번 저 남현동에 가는 손님한테 이제 대학생이죠? 대학생. 직접 저금통을 들고 와가지고 앞에서 제 앞에서 배를 갈라가지고 오늘 또 한남동에서 여기 잠실 쪽까지 오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저금통에 있는 잔돈을 다 받았습니다. 저도 요즘은 카드가 많기 때문에 이 잔돈은 한번 바꾸면 거의 쓸 일이 없어요.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충전소 가서 바꿔야 되겠습니다. 어우 무겁네. 무거워. 그래도 뛰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보단 낫죠. 자 택시비를 잔돈으로 참 이런 경우는 이제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참 그렇죠. 진짜 뭐 기본 요금 같으면은 그냥 안 받아도 큰 그건 없는데 요금이 많을 경우는 좀 그렇죠. 500원짜리 100원짜리 그 다음에 50원짜리까지 전부 다 50원짜리까지 포함해서 택시비를 받는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. 지갑 조심하세요. 어쩌다 말라 틈 한 번
했다고 등질 수 있나. 아지랑이 언덕에 주정차 단속,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. 가끔씩 갑자기 피곤하고 그럴 때 난감해하죠. 피곤하면 잠이 보약입니다. 잠이 피로회복에 요게 있는데 한번 뭔가 한번 써볼까요? 졸음 패치 이렇게 생겼네요. 파스를 가지고 졸음을 쫓는다는데 이마나 목 등 쪽에 있는 목이죠. 앞쪽이 아니고 이마나 등 쪽에 있는 목에 부착해서 뭐 졸음을 쫓는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을지는. 피곤할 땐 자는 겁니다.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 부재를 꼭 풀어야 되나요? 15,000대 정도는 감찰을 해야 부재를 풀어도 뭐 부재 풀려면 15,000대 이상 17,800대 거의 20,000대 가까이를 감찰하고 나서 부재를 풀면 뭘까? 지금 상태에서는 부재를 풀 수가 없어요. 너무 많아요. 지금 영업 안 하는 차가 한 15,000대 맥시멈, 15,000대 잡고 한 조당 긴택시 조당 가나 다 그다음에 나조는 특화돼 있어서 몇 대 안 되고 그다음에 구조 야간만 타는 구조도 특화돼 있어서 몇 대 안 되고 손님 탓이네. 세차를 잘하면 비들 맞아도 깨끗하지요.